흥인지문은 조선 건국 직후에 한양 도성을 새로 쌓을 때 만든 4대문 중 동쪽 대문인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고종 때 새로 지은 겁니다. 흥인지문에는 한양 도성 성문들 중에 유일하게 옹성이 있지요. 동대문 옆에 검은 연기를 내뿜는 굴뚝은 동대문 발전소입니다. 전차 운행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동대문 바로 안쪽에 발전소를 만들었고 전차 차고지도 이곳에 있었지요. 전차가 개통되고 초기에는 성문을 통과해서 다녔습니다. 남대문도 서대문도 동대문도 마찬가지였는데 동대문에는 옹성이 있다 보니 선로가 크게 휘어져 있습니다. 대한매일신보 1908년 3월 12일자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제부터 한일 양국의 인부들이 동대문 좌우 성을 헐기 시작했다. 가로 정비라며 1907년부터 숭례문 성벽이 헐리기 시작하더니 동대문 역시 성벽이 헐리게 된 거지요. 성벽 없이 성문만 남게 되었고 전차선로도 성문 옆으로 옮겨졌습니다. 고종 임금 국장 행렬이 동대문 옆을 지나고 있습니다. 낙산으로 이어지는 언덕에 릴리언 해리스 기념병원과 동대문 교회가 보입니다. 정동의 미국 감리교 선교회에서 운영하던 여성 전문 병원인 보군여관이 있었는데 1892년 동대문에 분원인 볼드윈 진료소를 만들었고 1912년에는 제법 규모를 갖춘 릴리언 해리스 기념병원을 설립하게 됐지요. 우리나라에서 의료 선교를 하다 사망한 의사 릴리언 해리스를 기려서 병원 이름을 붙였는데 외국 이름이 낯설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동대문 부인병원이라고 불렀습니다. 동대문 부인병원은 1945년에 2대병원으로 전환됐고 58년에 현대 설비를 갖춘 5층 병동을 준공했습니다. 동대문 교회는 진료소와 함께 예배 공간을 마련한 것에서 시작했고 2층짜리 예배당을 1910년에 건립했습니다. 선교회에서 동대문의 여학교도 운영했는데 이 여학교는 동대문 여자보통학교로 발전했습니다. 동대문 여자보통학교는 1942년 폐교되고 동구 가정실수여학교가 개교하게 됩니다. 이 학교가 1945년 동구 여자상업학교로 변경했고 현재 동구 고등학교입니다. 동구 여상은 1961년에 성북동으로 옮겨갔고 학교 건물을 2대병원에서 외래진찰소로 사용하다가 1973년 새병동을 지었습니다. 흥인지문 바로 옆 청계천에서 복개공사가 한창입니다.
상류 쪽에서 동대문역 오간수교까지 1961년에 1차로 복개가 완료된 뒤 65년부터 다시 시작된 공사입니다. 뒤쪽에 보이는 극장 간판은 청계극장이네요. 59년에 문을 연 청계극장은 나름 규모가 큰 극장이었다고 합니다. 80년대 소극장으로 변신하며 명맥을 이어가다 90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오간수교는 조선시대 청계천 물길이 흘러나가도록 성벽에 낸 다섯 칸짜리 수문이 있던 곳이지요. 1907년 오간수문을 철거한 뒤 그 자리에 콘크리트 다리를 놓아 오간수교라 했고 다리 위로 전차가 다니다가 청계천 복개공사로 철거됐습니다. 복개된 청계천에는 고가도로와 함께 동대문 상가와 아파트가 건설됐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최대의 상가라고 홍보했던 동대문 상가와 아파트는 현재 신발 상가로 남아있습니다. 서울 전차는 1968년 11월에 운행이 종료됐고 차고지 부지는 개인에게 매각돼 동대문 종합시장이 들어섰습니다. 상가 앞에 버스터미널이 있는데 70년대에는 터미널을 버스회사마다 따로 운영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동대문에 있는 터미널은 네 회사가 함께 운영했는데 벤츠 차량을 도입한 회사들끼리 공동으로 차량을 정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였죠. 터미널이 흩어져 있다 보니 이용에 불편했고 도심에 있는 터미널이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문제 때문에 결국 반포 터미널을 조성해 한 대로 통합하게 됩니다. 터미널 부지는 한동안 주차장으로 쓰이다가 현재는 메리어트 호텔이 있습니다. 1890년대 볼드윈 진료소 붙어치면 100년 넘게 동대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진료활동을 했던 이대 동대문 병원이 2008년 문을 닫았습니다. 부지는 서울시에 매각됐고 한양도성 순성길의 일부인 이곳에 공원이 조성되면서 동대문 교회도 분당으로 이전했지요. 지금 그 자리에는 흥인지문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문들과 달리 한양도성의 동대문은 이름이 네 글자인데 그 이유를 보통은 비보풍수에서 찾습니다. 한양에서 동쪽은 물이 흘러나가는 곳이라 다른 삼면에 비해 지대가 낮아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옹성을 두르고 이름에도 지자를 넣었다는 거지요. 실제로 동대문 옆에는 도성 밖으로 물이 흘러나가는 수구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지대가 낮아서 처음 성을 쌓을 때부터 돌을 포개 올리고 쌓느라 어려움을 겪었고 단종 때는 약한 지반이 가라앉으면서 석축이 기울어져 고쳐짓기도 했지요. 영조 때 승정원 일기의 흥인지문 현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조가 돈이문과 숭례문은 현판이 이름 그대로 적혀있는데 왜 흥인문은 흥인지문이라고 적혀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신하들이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 중에 주서 이기현이 아랫 내용은 동쪽에 수구 있는 곳이 기운이 허하기 때문에 문에 옹성을 쌓고 현판에도 지자를 넣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조는 이기현의 말이 옳다며 참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흥인문의 지자를 보탠 건 언제일까요? 태조 때 한양도성을 쌓은 직후 성문들 이름을 언급할 때 보면 동쪽 문을 흥인문이라고 했고 실록에 흥인지문이라고 기록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문과 마찬가지로 세 글자 이름이었던 건데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지자를 넣은 모양이고 조선 후기 문헌에는 흥인지문이라고 적힌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도성도에도 어떤 지도에는 흥인문으로 돼 있고 어떤 지도에는 흥인지문으로 돼 있지요. 승정원 일기 내용을 보면 적어도 영조 이전부터 흥인지문이라고 불린 건데 영조가 묻는 내용이 왜 흥인문 현판만 흥인지문이냐고 한 걸 보면 혹시 처음부터 이름은 흥인문이라고 지어놓고 현판은 흥인지문이라고 한 건 아닐까 추측만 해볼 뿐입니다.